자, 얘들아, 안녕. 오늘 우리가 만나볼 밴드는 1965년도에 결성된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야. 완전 유명한 밴드지. 그래서 건축학과 학생이었대. 시드 베럿이라는 기타리스트, 리드 보컬. 그 다음에 닉 메이슨. 이 사람은 드럼. 그 다음에 로저 워터스. 이 사람은 베이스 기타 보컬하고 리처드 라이트 키보드 보컬.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네 명에서 결성을 했어. 그래서 런던, 영국의 런던에서 결성된 전설적인 락밴드이다. 대중음악사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였고 범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그룹 중에 하나래. 와, 처음에는 사이키델릭 록, 그 사이키델릭 록을 연주하면서 인정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레시브 록으로 장르가 바뀜. 이게 왜냐면 시드 베럿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이키델릭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건강상으로 이제 로저 워터스라는 사람이 그거 뭐지? 리더를 맡으면서 프로그레시브 락으로 점점 바뀌었대. 또 장르의 폭이 넓고 실험적인 노래와 철학적인 가사, 정교한 라이브 공연 등으로 유명했던 밴드야. 그래서 영국 최초의 사이키델릭 락 그룹 중 하나였으며 프로그레시브나 아니면 앰비언트 같은 영향 장르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대. 그래서 뭐 네 개의 앨범이 미국이나 영국의 음반 차트에서 1위. 그 중에서 See Emily Play, 1967년도에 나온 See Emily Play라는 곡이랑 또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1979년에 나온 거, 이 각국의 싱글 탑 10에 선정됐었고 또 1996년에 미국 록앤롤 명예 전당에 선정됐어. 그리고 2005년에는 영국의 음악 명예 전당에 선정이 됐고 2013년까지 범세계적으로 2억 5천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었고 대단하네. The Dark Side of the Moon 과 The World 역사상 이 앨범들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들어가 있대.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되게 멋있어. 이름도 일단 멋있어. 핑크 플로이드.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줄 엄청난 업적을 만든 밴드들이야. 근데 백날 뭐 역사 말하고 이러면 뭐하냐. 음악을 들어서 아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구나, 멋있다 이런 걸 느껴야지. 자, 설명글이랑 댓글에다가 내가 이 링크 핑크 플로이드의 엄청난 곡 두 곡을 Another Break in the World, In the World 이 곡이랑 Time이라는 두 곡, 요 두 곡을 링크를 남겨놓을 거야. 뭐 핑크 플로이드에 대해서 더 많이 나보다 많이 아는 락커들 당연히 많겠지. 내 전공은 재즈였으니까. 하지만 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나댔으면 좋겠어. 댓글로 뭐 1화나 아니면은 이 핑크 플로이드의 원래 음악은 이걸 들어야 된다, 이게 찐이다 요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면 나도 보고 와 이게 찐이었구나, 나도 또 하나 배우네. 그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서로 배우고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 다행히 비가 안 오고 멈췄어요. 자, 화이팅!